치매에 걸린 노인을 씻겨주는 한 여자. 노인은 신음을 내기 시작했고 여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갑니다.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죽은 오리를 들고 허망하게 서 있는 이래. 농민부는 닭과 오리가 조류독감인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감염이 의심되기만 하면은 즉시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데 남편은 그저 이를 보고만 있었으며 담배만 피울 뿐이었죠. 다음 날 밤사이 도망가 버린 남편의 자리를 확인하는 이래. 하지만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홀로 요리하고 홀로 아버지를 씻기고 홀로 축사를 운영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다방여자 미스박이 오랜만에 이래를 찾아오는데 오늘 완전히 공치고 커피만 남았어. 애가 참 하루가 다르게 큰다. 이제 무거워서 오래 안고 있지도 못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애를 키우는 미스박. 좋으니? 하지만 자신이 엄마인 건 확실했죠. 차마 언니한텐 무자식이 상팔자란 얘긴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애를 아무리 지우고 또 지워도 나을 운명이니까 나은 거고. 그리고 언니 그렇지 않은 운명일 뿐이고. 이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하지만 치매에 걸린 이 노인이,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이 노인이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했죠. 요강 있는데 왜 바닥에다 이래? 나 미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전부터 아버지에게 쌓인 게 많은 이래. 원래 아버진 정신이 있었을 때도 이랬어. 평생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지금도 일부러 이러는 거 난 다 알아. 배고파. 나 밥 줘. 이래가 대답하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밥을 봐줘요. 투정을 애써 무시하던 그때 인기척을 느껴 바깥으로 나가보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검역관이 와있었죠. 근처에 안개장이 퍼진 이상 여기도 모두 살처분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래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귀가하던 그때 아버지의 투정 섞인 폭력은 내가 이겼지? 더더욱 얼른 밥 줘. 심해지고 있었죠. 깨진 유리를 치우던 이래. 결국 손을 베이고 맙니다. 잔뜩 쌓인 장독대를 응시하는 이래. 마치 줄지 않는 이래의 빛과도 같습니다. 이때 움직이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하지만 남편은 다시 한번 이래를 버립니다. 다음날 도망간 남편이 그랬듯 담배를 피우는 이래. 마음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이래의 속옷을 억지로 입고 있었죠. 황급히 벗기는 이래. 잔뜩 화가 난 이래 혼자 밥을 먹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먹여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상을 엎어 이래를 다시 한번 다치게 합니다. 급기야 변을 뒤집어 쓰고 요강을 던지며 또다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래는 짜증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씻겨주는데 갑자기 신음을 내는 아버지. 자신의 딸 이래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갑니다. 잔뜩 화가 난 이래. 아버지를 끌고 와선 방에 감금시킵니다. 울부짖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길을 나서는 이래. 힘들게 키운 오리들을 전부 생매장합니다. 죽어가는 오리들 속에 아버지도 파묻혀 죽길 바라는 이래의 심정. 힘내라는 말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내 언니. 나도 힘들지만 언니 힘내. 되지 않는 위로라도 억지로 해주는 미스박.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먼저 취해버린 미스박을 데려다주는 이래. 밤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향하는데요. 맥없이 걷다 결국 넘어지는 이래. 추운 겨울날 온 몸이 젖어버리고 몸을 녹이기 위해선 지옥 같은 이 집에 다시 들어가야만 했죠. 조심히 들어오는 이래. 그런데 방 안은 온갖 악취가 진동하고 오물과 물건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래를 엄마라 부릅니다. 평소처럼 다시 식사를 준비하는 이래. 예전처럼 밥을 먹여주고 온몸 구석구석을 씻겨주며 마치 아이처럼 거울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돌봐줍니다. 마치 엄마처럼 말이죠. 이래는 곱게 정리한 이불에 아버지를 눕히고 내일도 펼쳐질 지옥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자 김기덕이라 불리우는 이한나 감독의 슬리핑 뷰티라는 작품 속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겨울잠을 리뷰했는데요. 이래와 미스박 모두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가정을 부양한다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앞으로 커갈 진짜 아이를 키우는 미스박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되어버린 죽어가는 아버지를 키우는 이래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정말 끔찍하면서도 현실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리핑 뷰티 속에는 총 3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편도 상당히 강력함으로 차차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